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첫 폐기물 매립재로 인증을 따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다고 좀볼수 있고,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수주 곳간, CDMO 최우선주, 최선호주죠? 우뚝 섰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 대선의 방향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이오가 부스트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될것 같거든요. 뭐 누구든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는 그 변동성이라든지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대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영업일수로만 따지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미국의 대선 이후로 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생물보안법도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일전에 우리가 뉴스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연말, 빠르면 연말이에요. 연말에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솔직히 좀 어중이떠중이 그런 회사는 아니죠. 말 그대로 최전선에 있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공장도 짓고 있고, 그 부분들이 내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30에서 20%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제6공장도 나올 거고, 또그 1, 2년 정도 있으면 7공장 나올 거고, 또그 이후로는 또 8공장 이런 것들도 나올 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지을 것이냐, 요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장이 미국에서 있고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지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관세로 다 때려 먹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미국에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라든지 아니면은 막 6공장, 7공장, 8공장이 미국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업황을 좀 부스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투자를 조금 뭐랄까요, 크게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상을 조금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 부분만 놓고 보면은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고 아니면은 뭐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확 정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야 좀 뒤를 치더라도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적절한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만 잘 맞춰서 들어가면은 뭐 얘를 가지고 뭐 크게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에 맞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설마 이 무거운 애를 가지고 단기 매매 단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라인에서 모아야 돼요. 천천히 물량을 모아 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1% 밀려서, 2% 밀려서, 3% 밀렸다고 여기서 뭐 한다? 물량을 잡으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영역에 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진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설픈 자리에서 여러분 쓸데없이 비중을 늘려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여러분 못 들어가게 되고요. 쓸데없이 비중은 늘어나는데 평단이 관리가 안 돼요. 예, 평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요.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은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장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 중에도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보시면 돼요라고 열심히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시잖아요. 뉴스를 고르고 뉴스를 보고 그 뉴스에 연동되어 있는 연결되는 종목들을 보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하면서 하는 것도 버겁죠. 저 허브경제TV가 여러분 대신해서 진행을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무료 채널, 공식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